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여기에서 잘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들춰보면 엄청나게 큰 개구리가 살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인도네시아 화이트 트리프로그라는 친구들이에요. 보통 저희 매장에 있는 화트푸 아이들보다 엄청 크게 자라는 친구라서 큰거 좋아한다고 하시면 이 친구들 추천드리는데 촉감이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이 친구들 사육 온도는 24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다른 개구리들보다는 그래도 고온에는 잘 버티는 편이에요. 그래도 24도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는 편이 좋아요. 이제 이 친구 만지시기 전에는 그냥 흐르는 물 있잖아요. 깨끗한 물로 한번 손을 닦아주시는 게 좋은데 이게 계면활성제가 남아있으면 이 친구들한테 많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깨끗한 물로만 씻고 만져주시는 게 좋은데 계속 손에 올려놓게 되면 사람 손 온도가 되게 오, 뛰었어요. 봤어요? 네. 사람 온도가 숨이 사람 손 온도가 높으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안 좋아서 많이 만지긴 보다는 그래도 그냥 눈으로만 봐주시는 게더 좋아요. 지금 매장에 딱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불도 꺼져 있고 그리고 이 식물밖에 안 보일 텐데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밑에서 숨어 있고 네, 이렇게 밑에 숨어 있는 모습을 되게 자주 목격을 하실 텐데 원하신다면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아쿠아리움을 다녀왔는데 아쿠아리움에서도 이렇게 큰 친구 두 마리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매장에는 이렇게 많은 개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귀여워. 저희 매장에 원래 있었던 친구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사육장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친구들이 이제 이파리 안에 이렇게 한 마리씩 들어있거든요. 사이즈 되게 작죠? 근데 이 친구들을 지금 베이비라서 이렇게 잡은 거고, 크면 그래도 한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인도네시아 방금 보셨던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작게 자라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 엄청 빵빵하게 부른 거 보이시죠? 네. 네, 이 친구들이 진짜 밥 먹는 게 너무 귀여워요. 한번 밥 먹는 거 찍어볼까요? 이렇게 지금 개꾸랑이 준비됐고요. 한 마리 먼저 핀셋으로 먹인 다음에 뿌려서 볼게요. 왜 이러죠? 부끄럽나 싫어. 봐요. 왜 이러죠? 부끄럽나 봐요. 애들이 어제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한번 뿌려서 볼게요. 왜 이러죠? 지금 얘네 이 친구들이 자고 있는데 물을 뿌려서 깨운 그런 상태라서 지금 밥을 먹은 기분이 아닌가 봐요. 괴롭히는 것 같아. 싫어. 네, 밥 먹는 거는 쇼츠로 이 친구들 다 적응했을 때 그때 한번 올리도록 하고. 먹었어요. 봤어요? 네, 지금 씻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먹는데 와구와구 먹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 보고서. 잘 먹네. 그러게요. 잠이 계속 깼다. 네. 그죠? 다행이다. 밟고 다니는 친구.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개꾸라미가 원래 검은데 하얗잖아요. 그게 저희가 칼슘제를 더스팅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칼슘제를 그냥 조금씩
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네. 중간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영상이 잠깐 끊겼는데, 네. 그 칼슘제를 이렇게 흔들면은 얘네가 하얗게 뒤집었어요. 그 상태에서 핀셋으로 하나씩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게 칼슘제가 굳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친구들이 야생에서는 뭐 돌에 있는 물을 핥아먹고 뭐 흙도 퍼먹으면서 이제 얘네한테 필요한 칼슘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는데, 이제 야생의 그런 환경을 100% 저희가 꾸며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칼슘제를 이제 매번이 아니라 뭐 주에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애들이 아픈 거 없이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지금 영상이 끊겼을 때 이 친구들이 많이 먹었는데 지금 또 배가 부른가 봐요. 가만히 있네요. 아까 많이 보여줬는데 많이 사라졌네요. 네. 그 점프도 하면서 막 여기 이 친구 눈 보이시죠? 네, 이런 표정으로 얼굴 이렇게 빼꼼하고 쳐다본 다음에 점프를 하는데 되게 묘하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점프하면서 막 먹는데 그게 안 찍히니까 조금 아쉽네요. 먹었다. 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저희 더주에 화이트 트리플로 애들 종류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남아있는 수량 어느 정도 말씀해 드리니까. 방금 하품했어요. 그래. 네. 말씀해 드리니까 뭐 그렇게 전화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뭐 온라인으로 퀵이나 아니면 네, 고속버스 택배로도 가능하시니까 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방법이나 아니면 편하게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개구리들이 귀여운 게 밥 먹을 때 손을 써요. 맞아요. 감사합니다.